안녕하세요, 여러분. 구글이 뉴욕에 새 건물을 오픈했어요. 한 달 정도 되었는데요. 저도 지난 한 달간 몇 번의 방문 기회가 있었어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로비를 지나 전망 좋은 카페로 갔어요. 하루는 역시 건강한 아침 식사로 시작해야죠. 좋은 아침이 좋은 하루의 시작이니까요.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면 일에 바로 뛰어들 준비가 됩니다. 저는 디자인과 리서치가 주된 업무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한 인테리어 구조에 아주 만족했어요. 팀 워크숍 공간도 다양해서 협업할 때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한 공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구글 문화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니까 제 스타일로 맞춰 스케줄을 정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피스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높은 천장에 열린 공간, 자연광까지. 뷰가 엄청 좋은 카페에서 하는 점심시간도 놓칠 수 없죠. 여기 카페테리아가 몇 군데 있는데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음식도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후 테라스에 나가 사진도 찍고 친구와 담소도 나눴어요. 일하는 공간이 매력적인 뉴욕의 세인트 존스 터미널에서의 하루를 마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또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